테슬라가 지난달 30일 인공지능 데이 2022에서 인간형 로봇 옵티머스를 공개했습니다. 테슬라는 3년에서 5년 사이 옵티머스 상용화를 자신하고 있는데요. 세계 1위 전기 자동차 업체이면서 자율주행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테슬라가 로봇 시장에서는 어떠한 혁신을 불러올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세계 1위 전기 자동차 업체인 테슬라가 인간형 로봇인 옵티머스를 공개했습니다. 사실 공개 전부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었는데 공개하고 나서 좀 어떻습니까? 네, 공개하고 나서는 이제 평가가 이제 나오겠죠. 사실 우리가 로봇이라고 하면은 팔만 있거나 다리만 맞아요. 있거나 막 이런 거겠거니 했는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옵티머스라는 이름으로 해서 굉장히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인간형 로봇이다라고 지금 우리가 이제 전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172cm 키에 56kg 몸무게, 그렇게 갖춰진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공개가 됐고, 시속 8km로 움직일 수 있고 20kg의 물건을 들어올릴 수 있다라고는 하는데, 이날 이제 AI 데이에서는 이제 단순히 손과 팔을 움직이는 정도만 이제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제 아직은 거친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안전 케이블이나 기계적 지지대 없이 무대에서 걸어다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뭐 배터리가 2.3kWh가 이제 장착이 되는데 이게 이제 옵티머스가 하루 정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양이다 이러면서 정확한 재원 같은 거를 좀 공개를 했고, 앞으로는 좀 더 나아가겠다 정도의 간단한 정도의 이런 정보를 제공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뭐 손과 뇌가 있다라면서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것도 있고, 사실 지금 움직이는 게 다른 로봇들 백덤블링까지 하는데 너무 움직임이 둔화가 되어 있다라고 좀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데, 사실 시장에서 주목한 거는 이에 대한 뭐 뇌가 있다라는 인공지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도 있었지만 가격이 조금 저렴하다라는 그러한 기사도, 헤드라인도 많이 뽑혔더라고요. 얼마 정도로 책정됐길래 저렴하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온 걸까요? 네, 가격은 2만 달러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만 달러 굉장히 싼 것 같은데 환율이 많이 올라서 거의 3천만 원 조금 못 미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책정이 됐으니까, 사실 이제 테슬라가 만든 전기차보다 훨씬 저렴한 거죠. 사실 그래서 자동차보다 저렴하다라는 게 이제 상업적으로 사실 로봇가 사실 뭐 이미 기술 같은 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미 활용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게 상업화할 수 있느냐, 공장에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느냐 이런 게 관건이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2만 달러를 제시한 것으로 보이고, 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사실 테슬라 AI 데이에서는 옵티머스가 굉장히 간단한 그런 동작만 보여줬지만 평가 측면에서는 이거 너무 간단한 것만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 주가 부양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시각도 있는가 반면에, 워낙 또 요즘에 최근에 기술이 빠르고 이게 일론 머스크가 예전에 뭐 스페이스X 할 때도 다 못 믿는 사람들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이뤄내는 거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그래도 한다면 하는 사람이니까 좀 기대해 볼 만하다. AI의 학습 성능이 최근 굉장히 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작용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이런 그 옵티머스도 굉장히 몇 년 뒤에는 또 굉장히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좀 이렇게 전망, 두 가지 전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에서는 3년에서 5년 사이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능할 걸로 보이시나요? 아무래도 뭐 전기차도 사실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하는 거 보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데 정말 가령 뭐 AI 뭐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정도 수준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영상을 봤는데 정말 사람이랑 같이 정말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저보다 키는 크더라고요. 네, 그런데 어쨌든 3년에서 5년 사이에 상용화가 된다면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를 좀 선행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국내에서 그럼 로봇과 관련된 기업, 특히나 테슬라의 로봇과 좀 연동돼서 움직이는 기업들 어떤 걸 추려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테슬라가 이제 겨우 이제 초기 단계 제품을 공개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수혜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로봇 분야에 기대감이 생기면서 좀 테마가 형성되지 않겠냐 이런 증권가의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로봇 관련 대형주로는 두산이 꼽힌다고 합니다. 그 두산의 계열사 중에 비상장사인데 두산 로보틱스라는 그런 업체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글로벌 탑5 협동 로봇 제조사라고 하니까 나중에 로봇 테마가 올 때 두산이 좀 움직이는 여지가 있다라고 좀 분석이 되기도 하던데요. 워낙 두산이 뭐 원전이나 풍력 그리고 뭐 신재생 에너지 이런 다양한 분야를 가지고 있는 지주사였기 때문에 정말 강력한 테마가 아니고서야 이게 두산이 크게 움직일 수 있겠냐 좀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 뭐 그 로봇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그 상장사 중에서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로보티즈
그리고 유진 로봇, 휴림 로봇, 로보스타 이렇게 로봇 이렇게 검색해 보면 나오는 그런 네.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로봇 관련주인데 오늘은 사실 뭐 시장이 다 전반적으로 반등하는 상황이어서 이들 기업도 좀 이렇게 상승세를 하고 있는데 사실 최근 뭐 성장주에 대해서 좋은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이 테슬라 테마 이 옵티머스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 이렇게 추세를 전환하는 정도의 이런 모멘텀이 있지 않겠다 네.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간밤에 테슬라가 거의 한 8% 이상 급락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주가 부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네. 그렇게 판매량이 좋지 않았죠. 이에 대해서 좀 평가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이제 사실 뭐 전년 대비해서는 판매량이 늘었는데 네. 뭐 시장 전망치에 미치지 못했다. 좀 이런 네.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이제 물류 이유 때문이다. 물류 네. 차질 때문이다라고 해서 일시적인 이유인 것은 모두 다 이제 월가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네. 결국 이제 소비자 수요주나 지금 그게 우려인 거잖아요. 이런 그쵸. 것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반영되면서 이런 것들 테슬라 실적도 사실 둔화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두려움이 좀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뭐 2차전지 관련주들도 국내 증시 상승 탄력에 대비해서는 그렇게 움직임이 크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